와, 항아리다, 항아리, 항아리, 일로. 와! 숨을 쉬는 항아리. 그래서 항아리에 음식을 넣으면 더 맛있게 익는데. 우리도 항아리 만들어 볼까? 아이고, 아이고. 이 김치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에서 구워야 된대요. 자, 이제는 항아리에 맛있는 김치를 담아볼까?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배추 뽑아올까? 가자. 나라봉! 배추 잘 되는지? 빵빵이 그게 말이죠. 이상해요. 한 입도 안 먹었어. 아니, 배추가 왜 이렇게 된 거야? 우리가 배추 먹은 게 아니라. 와, 지금 배추가 어떻게 됐어요? 안 맞았어요. 자꾸 또. 이상해요. 어? 이거. 우리 먹은 거 아니에요. 그냥 우리 배추 절이기만 했다고요. 정말로. 아, 괜찮아. 왜? 이거 소금 때문에 배추의 물기가 많이 빠져서 요렇게 작아진 거라고. 그렇구나. 아, 그것봐 나라뽕. 내가 안 먹었다고 했지. 말고,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김치가 짜니까 깨끗이 씻자. 알았지? 자, 지금 네. 그러면 우리 배추 깨끗하게 씻어볼까요? 네! 좋다. 깨끗하게 씻어줘요. 그러면 배추가 어제 거보다 어때? 가벼워요. 또 가벼워졌어? 자. 우와! 죽을 너무 많이 씻을 필요는 없어요. 6번, 3번, 4번. 여기 나왔어요. 그렇게 하지 말고. 빨리 씻습니다. 그래요. 자, 벌써 지금 또 한 통을 다 돼가고 있네요. 한 통 다 했어요. 한 통 다 했어. 이제는 이 절인 배추를 김치를 만들려면 양념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우리 양념을 한번 만나볼까요? 네! 양념 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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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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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! 통통통 탕탕탕 무무도 넣고 양념이 다 됐습니다. 아니 친구도 그렇게 좋아요? 네. 아, 그러면 우리 이 양념이 잘 됐는지 한번 맛을 주용이가 한번 맛봐요. 맛이 어떤가? 맛이 어때? 난 또 먹고 싶다. 매콤해요. 조금 짜고 달콤하고 맛있어요. 아, 이런 맛있는 이 양념을 가지고 지금부터 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단계예요. 배추에 양념을 묻혀라! 마지막 단계, 이 절인 배추에 양념을 골고루 어떻게요? 골고루! 골고루 배추 한 입 한 입에 이 양념을 골고루 묻혀주세요.
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잎사귀를 싹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맨 마지막 큰 잎사귀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진정 우리 딩동댕 친구들이 만든 딩동댕 선생님. 김치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되지요. 그러면 이게 이제 김치가 되는 거죠. 맛있게 묻혀줘요 친구들. 골고루